우리 인생은 계산한 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운동선수를 꿈꾸던 학생이 한순간 음악에 빠져들기도 하고 학교를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죠. 또 돈 한 푼 없이 타지에서 길거리를 떠돌던 청년이 하룻밤에 슈퍼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행 같은데요. 소니뮤직 아티스트 과외받기 수학과 첫 번째 에피소드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바꾼 팝스타 미치 제임스 편 시작합니다. 1995년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미치 제임스는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고 자신이 속한 유소년 야구팀을 대회 우승으로 이끌 정도로 실력 있는 아이였죠. 하지만 14살에서 15살 중2병이 극심할 나이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소년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 경험은 바로 뉴질랜드에서 열렸던 에드시런의 콘서트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노래방에 가서 가수가 되어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미치 제임스 역시 공연을 보고 난 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는 코너가 없기 때문에 미치는 점심시간이면 학교 음악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로 유튜브에 기타 튜토리얼을 틀어놓고 기본 코드를 혼자서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에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가 많지 않았던 학교에서 홀로 기타를 연주하며 답답함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에너지에 집중할 수 있었던 미치 제임스. 곧 음악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소녀는 그저 기타를 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도저급 추진력으로 17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세차장에서 알바를 시작하죠. 이윽고 그렇게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한 돈을 모아 런던행 비행기에 편도 티켓을 구매하게 됩니다. 미치 제임스는 유럽에서의 화려한 삶을 상상하며 뒤돌아보지 않고 화끈하게 런던으로 출발하는데요. 런던에 도착했을 때 그의 주머니에 남아있던 돈은 고작 20파운드, 하나로 약 3만원 뿐이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싸구려 숙소에서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그 돈의 대부분은 날아갔고 그는 매일 숙소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가 버스킹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연을 해본 적도 없고 혼자서만 연습해왔던 10대 소년이었지만 오늘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버스킹을 하며 조금씩 돈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그것도 평일의 이야기이고 한국의 숙박업소처럼 숙소에 요금이 오르는 주말에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어쩔 수 없이 근처 공원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노숙인이 된 거죠. 그렇게 미치는 3년 동안 유럽을 전전하며 무려 250회 이상의 공연, 150회 이상의 버스킹을 경험하는데요. 8주 동안 거리에서 잠을 잤고 두 번의 강도를 당했으며 한 번은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옆에서 칼부림을 목격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노숙을 할 때 기타 케이스를 베개 삼고 침낭을 덮고 자던 그의 옆에서 마약과 관련된 흉기 범죄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끔찍한 일까지 겪게 되니 미치는 화려한 성공을 꿈꾸면서 유럽으로 날아온 것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아름다운 신데렐라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어떠한 인맥이나 커리어, 배경도 없었던 그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제대로, 그리고 창의적인 음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죠. 미치는 이후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6060, 루카스 그레이엄, 제임스 베이 등의 노래를 매시업해 부르는 모습을 아이폰으로 촬영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친구들을 초대해 페이지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게 했죠. 수년간 단련된 길거리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뉴질랜드의 유명 뮤지션 말라 역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죠. 말라의 도움이었을까요? 미치 제임스는 머지않아 메이저 레이블인 소니 뮤직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레이블에서는 매쉬업이 아닌 직접 만든 노래가 있는지 물었고 미치는 즉석에서 노래를 쓴 뒤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미치는 곧바로 세계적인 레이블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미치 제임스는 그렇게 정식 데뷔하게 된 이후 지금까지 노픽스 어도비, 무브온, 올더 웨이스 투 세이 굿바이 등 히트 트랙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스포티파이 등 음원 플랫폼을 휩쓸고 뉴질랜드의 차트 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수천만의 스트리밍에 힘입어 MTV EMA에서 베스트 뉴질랜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고 뉴질랜드의 최대 음악 시상식인 보더폰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아티스트 후보에 오르는 등 국가대표급 위상을 뽐내는 중이죠. 2018년에는 자신을 음악에 빠져들게 한 어린 시절의 영웅 에드시런의 뉴질랜드 투어 오프닝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에드시런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서로의 미발매곡을 들려주기까지 한다니 성덕 그 자체가 아닐까 합니다. 미치 제임스가 만드는 음악의 특징이라면 진실됨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대부분의 팝음악이 진심보다는 대중의 공감을 위한 노랫말을 부를 때 그는 자신의 실제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가사 하나하나가 직접 겪은 스토리인 만큼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을 떠돌며 쓴 그의 노래 가사들이 모두 실화인 거 실화냐. 뉴질랜드 뮤직 어워드에서 싱글 오브 더 이어에 노미네이트된 21의 경우에도 자신의 고향 더니든에서 함께 지내던 이들과의 소소한 일화가 담겨있는 곡이죠. Pulling smoke into our lungs. Who would have thought I'd be so lost at 23? Oh Lord, take me back to 21. Oh Lord, take me back to 21.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여행 같은 삶을 살아온 미치는 그렇게 거리의 맨바닥에서 음원 차트의 맨 꼭대기까지 또 한 번의 놀라운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살의 나이로 유튜브에서 음악을 배우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편도태 티켓으로 먼 이국 땅에 떠난 소년. 노숙인 생활을 하면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반값을 벌기 위해 버스킹을 하며 거리에서 실력을 키워온 미치 제임스. 그의 도전 정신과 실행력, 그리고 솔직함과 자신감이 그를 성공으로 데려온 것이 아닐까요? 소니 뮤직 아티스트 과외받기 소학과, 지금까지 기회가 없던 곳에서 기회를 만든 미치 제임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빅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h Lord, take me back to 21.